일제강점기 35년, 나라와 말과 내 이름을 잃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를 찾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치며 치열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소녀의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본 순사들. 너면은 양갓집에 사전 통보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무슨 경우야? 그녀의 품에서 떨어진 이것은 바로 이 3.1운동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정당성을 국내외에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선언서입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또 전국적 만세시위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적 만세운동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당시 17세였던 유관순은 다가올 4월 1일 천안에서의 만세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손수 제작했습니다. 다가온 4월 1일에 아침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며 천안에서도 만세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간 한 차량이 그들 앞으로 다가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차에는 시위를 진압하려는 일본 경찰들이 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까지 모두 잃은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서대문구 독립문역에 위치한 이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투사들을 수감한 악명 높았던 감옥입니다. 일본은 군사를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막았고 애국지사들을 비인도적으로 감옥에 수감시켰는데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수감시켰던 곳도 바로 이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여옥사에 있는 8호실에 머무르며 일제에 대한 항거를 계속하였습니다. 끌려오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곳은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좁아 수감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이고, 갇혀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은 테니. 유관순에게 같이 걷자고 하는 그녀의 이름은 김양화. 15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수원에서 기생이 된 김양화는 3.1운동 당시 동료 30여 명을 주도해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다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어서 봐. 이강산 산천리 아리야 아라리오.静かにしなさい.私たちは帰るじゃありません. 何? 今喋ったのは誰だ? 今晩は夕飯抜きだよ. 그때 수감자 중에 한 명인 이요기가 간수의 경고에 말대답을 하게 되는데 昔の 조선의 국가마で 歌いながら 그러고로 고신스러웠다. 소시스르토, 지분たちは 카에르じゃないと 口答えよ. 소노 니혼고가 조즈나 온노. 출연하소. 쟁이, 소하래!
お前は日本語がわかるだろ。喋ることもできるだろ。조선인은일본말을할줄안다해도조선말을써너이친다른이못갈때오마이갓슈도시타노카유관순열사는이호기가주동자로몰릴뻔한상황에서그녀를도와줍니다일부러아픈척한거예요정말고마워시요또래같은데말나요나언니잘알아요수원건범김양화한테술한잔받으려면천석근이나그아들내미아니면힘들다그러던데요나좋다는사람들다술따라줬는데요딱하나만빼고왜너 김양화또한유관순과같은여옥사8호실에감금당하며한거하였는데요훗날김양화는국가의명예와독립운동의공적을세웠음을인정받은자에게내려지는이대통령표창을추서받게됩니다そこの連中出てきなさい健康診断だから早く出てきなさい여기의사가있다는얘기도못들었는데371번出てきなさい건강검진이라며몇몇수감자들이불려갔다온뒤유관순열사는간수들에의해끌려나가게됩니다무슨일이있었던거죠힘든점이있으면말해보라그러더라팔좀뻗고자고싶다그랬지그래서요인연이지금나의심하는거야관순이어릴때부터한동네살았어お前、裁判所でも椅子を投げつけたそうだな。命令に従わない囚人はどう扱うのかね。お前何様のつもりだ。왜놈걔놈을타는니놈보단잘났다。あれ今何と言ったんだ。できることをやったと言っております。お前らのできることをやらせてやろう。고문실에서도유관수는한걸을멈추지않았고모진고문을받게됩니다일반적인구타는죽는일이잦고흔적이남기때문에고문방법으로많이쓰이지는않았지만일본의입장에서독립운동가들은없어져야하는존재였기에무차별적으로구타하는일이흔했습니다또구타와더불어옷을벗겨성적수치심이들게만들어정신적으로도무너지게만들었습니다그래가오마이라노독구이나반자이다로ほら、朝鮮女はよその男に肌を見せると。니들세상에올라갈것같으냐유관순열사가받았던고문중하나인벽에서있는관이라불렸던이벽관고문은좁은공간에감금해움직일수없는고통을주었던고문도구입니다사람이겨우들어갈수있는공간에덮개를덮은후그대로며칠씩방치하며처음에는신체적으로고통이없어우습게보기쉬우나움직이지못한채로시간이지나면혈액순환장애가생기고근육과신경이멈추게됩니다게다가이고문은보통다른고문을받아이미신체의이상이생긴상태로시행하기때문에며칠간방치되면엄청난고통에시달리게됩니다밑가로지라이노니무슉합니다유관순열사는일주일을넘게버틴후에야겨우풀려나게됩니다反抗する者はこうなる이게다네가한짓이야아이를여기서키울수있게해준다고해서그녀는아이를옥중에서기르게해준다는말에유관순이개구리사건의주동자라는사실을자신이밀고했다며사죄합니다わかっているだろうが아래와소토나악시치다
今回は珍しく看守に丁寧な日本語で申し上げたそうです。厳しい労役は何がある？깨어난유관순열사는갑자기공손한태도로노역을신청하는데이놈만웃게가오이전부쿠이오왔다나라구짜구짜샤베테나이데사기오나하지만그녀는노역을신청했던이유가따로있었다는듯돌로무언가표시를해놓습니다どうした?部屋に連れて行け。왜이러는거?고된노역에쓰러진줄알았던유관순열사그러나그녀는방에들어오자벌떡일어나는데만세일주년인데빨래나하고있을순없잖아요 유관순열사는돌을이용해날짜를세고있었고만세운동일주년인오늘을기다리고있던것이었습니다감옥에서만세를불러감옥에서만세를불러감옥에서この 세대만 흑인과 다연나 고돈이 났대 이루 이지낙마의 나 꿈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루노다 반자의 고해가 この 게임쇼から 하지마다 도시대께 살았다노다 지와 나니오 시대 이룬다 지희씨야 도수리바이인다 가족 それが情報があります。犯罪の声が最初に始まったのか。간수들은주동자를찾기위해만세소리가처음들린곳으로향하는데됐다오마에라조선온나호떡기가돼지고꼬다또대한독님만세만세성을맺게하는스토리성로그렇게만세운동을주도한유관순은끔찍한고문을또다시받게됩니다환자요주도시다고도후회하시대일까후회는니네들이할거다일본경찰은날카로운꼬챙이를손톱밑으로찔러극심한고통을받게하고뜨겁게달군인두를허벅지에지지는만행을저지르며유관순열사의독립의지를꺾고자했습니다이밖에일제는다른독립운동가들의독립의지도꺾고자다양한고문을자행했는데요대표적으로호흡을곤란하게만들거나폐에물이차고통받게하는물고문상자의못을박아사람을가두고흔들어고통받게하는상자고문이렇게끔찍한고문들을자행했습니다 끔찍한만행의수감이계속되던중조선의영친왕과일본황족인마사코의정략결혼기념특사령으로수감자들의형기가줄어든다는소식이전달되고고건네요스쿠쿠시젠코쿠미노강수루이미데단코수루아이그래서멋지게한다는거요형기를반으로줄여준다는것이에유관순열사와함께복역했던동료들이모두출소하게됩니다쇼맨음반이마무리이시라세오오시에테야로텐노헤이카노온케이토사이토소토코노하이료데난여기들어올때부터죄수가아니라고했다お前らの刑が減るのが気に入らない外に出て眠れないぞ유관순열사는끝까지한거하다간수장에게무자비한폭행을당하게되어치명상을입고맙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끝내 출소를 겨우 이틀을 앞두고 17세의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는 순국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조민호 감독의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입니다. 장난기 많고 웃음 넘치던 소녀 유관순이었지만 치욕적인 국권 강탈로 그녀의 마음에 나라를 잃은 슬픔이 커져만 갔고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부모님까지 모두 잃었음에도 강인한 의지로 옥중에서까지 만세를 부르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의 묘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일제 군용 비행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으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추모비만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은 그녀의 독립운동의 상징성과 애국심을 기리고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리뷰 가지고 오겠습니다.